1월 19. 차도가 없단 말입니까? 송구스럽사옵니다. 알겠소.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한상공과 장금이가 분명 성과를 얻어올 것입니다. 그래야겠지. 살고 싶다면. 아이고, 며칠 만에 보는 마을이냐? 어제도 마을에서 잤잖이요. 그게 어제였는지 그제였는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곧 해가 질 것 같으니 이 마을에서 묵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지요. 사람이 안 보이지? 밭에 일하러 나갔나? 밭에는 아무도 없던걸. 더워서 낮잠이라도 자나 보지 뭐. 저기 관아가 있으니 일단 저기로 가보죠. 원래 여기에도 아무도 없네. 걔 아무도 없어. 니시오. 저희는 어명으로 궁에서 나와. 이제야 오셨군요. 어? 아까는 실례했습니다. 저는 또 저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을에 인기척도 없던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요? 사실은 1월 신교라는 사이비 종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저녁 집회에 참석해서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거지요. 1월 신교? 신기한 부적과 음식으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는가 싶더니 지금은 마을 전체가 그 종교에 빠져들게 되었지요. 처음 포교를 할 때는 마을 사람들을 줄곧 도와주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더니 마을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결국에는 순진한 마을 사람들이 사원에서 파는 부적이나 음식을 사느라 재산까지 모두 바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더 이상은 볼 수만은 없겠다 싶어서 포졸들을 데리고 사원으로 갔습니다만 마을 사람 대부분이 이미 신도가 된 상황이었고 포졸들도 대반은 그 종교에 빠진 상태라 그만. 그때 도리어 해를 당하신 거로군요. 저희 능력이 여기까지인 듯하여 조정에 상소를 보내고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너무 염려치 마세요. 전하께서 나으리의 상소를 보셨다면 분명히 처리해 주실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고 있단다. 장수로 나으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글쎄요, 저도 호기심이 일기는 하지만... 나도 어떤 종교인가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멀지만 않으면... 연생아. 사또나리의 상처가 심하신 듯하니 네가 날 좀 도와야겠구나. 네, 마마님. 마마님, 저는 사원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데요.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그럼. 저희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곳은 위험하다지 않더냐. 혹시라도 병을 치료하는 음식에 대해 알게 될지 몰라서요. 장수로 나으리도 계시니 별일 없을 거예요. 알겠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너무 염려치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왜 이렇게 아유, 아유, 다리 없단 말이야. 모두 백상들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지은 거란 말이지. 곧 집회가 시작됩니다. 서두르시지요. 이 마을 분들이 아니시군요. 이 차는 무엇인가요? 그 차는 교주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신선차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잔만 마시면 삼시충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지요. 삼시충? 그게 뭔데요? 삼시충은 경신일이 되면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옥황상제께 올라가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구하는 벌레를 말합니다. 오늘은 경신일이니 오늘 이 차를 꼭 마셔서 삼시충을 저어야 여러분의 수명이 온전히 보존될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딨대요? 전 왕조 때에는 경신일마다 온 백성들이 모두 밤을 지새곤 했습니다. 자는 사이에 삼시충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지금은 유교만을 받들다 보니 이런 도리가 잊혀지게 되어 질병과 사고로 죽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럼 얼른 마셔야겠네. 에이? 얼마예요? 여러분은 특별히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물맛 같기도 하고 우리랑은 약간 다른데? 장금아, 네가 보기엔 어떠냐? 글쎄, 어? 그 주문의 효능 때문에 삼시충이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굳이 밤을 셀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여러분은 저희 교단에 처음 오신 손님이시니 제가 이곳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단 친절한데? 가보자. 별일이야 있겠어? 그래. 부적들은 다 취측한 줄 알았더만 예쁜 것도 있네. 이게 다 효험이 있는 건가요? 어차피 우리 인간들은 하늘의 순리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결국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그럼 혹시 사랑을 이루어주는 부적도 있어요? 저 친절아, 내가 다 민망하다. 경금아, 뭐해? 어? 이건 저주의 부적입니다. 아십니까? 네, 본 적이 있어요. 호. 이건 그냥 경계하라는 의도에서 진열해둔 것인데 매우 흉측한 경험을 하셨군요. 이 부적도 여기서 만든 건가요? 저희는 복을 빌려고 부적을 만들지 저주를 걸기 위해 부적을 만들진 않습니다. 그 산더가 갖고 다니던 거랑 비슷한디? 맞아. 크기만 더 클 뿐 똑같아 보여. 아, 신설로를 보신 거군요. 이것은 자연의 조화를 음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 이제 곧 집회가 시작됩니다. 한번 참석해보시고 교주님을 뵙고 돌아가시는 게 어떨런지요. 그래, 교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한데. 그러게, 그다지 사이비 같지도 않고. 나리는 어떠세요? 난 뭐 다 가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래, 한번 가보자.
천지 마음을 이룰 성신이 명하구나. 신이를 맞이하여 삼시층은 모두 잠들지어다. 천지의 양을 다스리는 태양의 신이시여,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오곡이 풍족하게 하소서. 천지의 음을 다스리는 달의 여신이여,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오곡이 알차게 하소서. 옥황산제의 은덕으로 언제나 평안할지어다. 성신, 이월 성신, 이월 성신. 저놈의 연기는 좀 순한 걸로 쓰면 안 되나? 장사 한두 번 아냐? 오늘도 어? 수고했다. 별 말씀을요. 조금 있으면 궁에서 나온 아이들이 방문을 할 테니 적당히 구스르도록 해라. 궁이라고시오? 궁에서 누가요? 생각시들 같은데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럼 준비하고 있거라. 궁에서 생각시가? 혹시 장금이 아니야? 아, 그럼 큰일이잖아. 당연하지. 우린 아직도 수배 중인데. 나도 왠지 불길하다. 네가 해. 나도 싫어. 네가 해. 아, 그럼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그래, 좋다. 너 뭐 낼 거야? 난 주먹. 아, 알았어. 가위바위. 어째 몸이 노곤해지네. 저도요. 이 방말이야 너무 예쁘지 않니? 꼭 선녀들이 사는 것 같아. 집회는 어떠셨습니까? 참말로 신기하더만요. 대단했어요. 뭔가 못마땅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뭔가... 잠시 후 교주님을 만나뵈면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것에도 분명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저희가 찾고 있는 거요? 그래서 궁에서 나오신 게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아셨대요? 참말 놀라움의 연속이구만. 우리가 궁에서 나온 건 옷차림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게다가 사또 나으리께 다 들었어요. 아까의 집회 같은 사술로 백성을 현혹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술이라니요? 오해입니다. 저희는 하늘의 이치를 가르칠 뿐입니다. 이 고을의 사또는 백성을 착취한 탐관오리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노여움으로 벌을 받는 것이지요. 탐관오리였다고? 구사또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래요? 그건 소중한 분의 유품이군요. 그걸 어떻게... 교주님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하늘의 이치를 조금은 안답니다. 조만간 그분의 흔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엄마의 흔적을. 이리로 들어오시지요. 궁에서 전하를 모셔야지. 여기는 왜 온 게이야? 작년에는 남쪽으로 가더니 이번엔 북쪽으로 오는구만. 그걸 어떻게... 작년에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도 아시나요? 남쪽이면 제주도지 어디긴 어디야. 그쵸. 그럼 저희가 찾고 있는 게 뭔지도 아시나요? 그럼 당연히 알지.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대요? 그건 말하면 안 돼. 왜요? 지나간 거야 얼마든지 말해도 되지만 앞으로 생길 일을 미리 말하는 건 천기누설이야. 내 수명이 줄어들어. 아, 이제 그럼 살짝만이라도 도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조금만 말해주지. 한시라도 빨리 여기서 멀리 떠나면 찾게 돼. 멀리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건 떠나보면 알아. 응?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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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떠나야 됩니다. 그 정도면 대단한 거지. 지금 무슨 의심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뭐야? 아, 이게 바로 사랑을 이루게 해주는 부적 아니겠니? 이것만 있으면 내 사랑이 이루어진다니까. 부적? 글쎄, 우리가 작년에 어딜 다녔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까지 정확히 맞추더라니까. 부적을 미리 챙겨놨기에 다행이지. 나중에 그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좀 상담을 받아봐야겠어. 어떻게 해야 사랑을 얻게 되는지 말이야. 나도 같이 가자. 아니, 네가 왜 무슨 고민거리가 있다고? 그래도... 마마님... 사또나으리는 어떠신가요? 계속해서 치료를 하고 있으니 곧 괜찮아지실 게다. 네. 이곳 사정도 딱하지만 우린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내일 아침에 출발하자꾸나. 내일 아침에요?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아, 저... 그건 아니지만... 그럼 어서 들어가서 쉬거라. 예, 마마님. 한시라도 빨리 떠나라더니 참말 그렇게 됐네. 내일 한 번 더 가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안 됐다. 야심한 밤에 어인 일이신지요? 교주님을 뵙고 싶어서요. 지금은 너무 시간이 늦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지요. 내일은 여기 올 수 없거든요. 안타깝지만 교리상 지금 시간엔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저기 교주님 계신가요? 교주님. 누구냐 이 늦은 시간에? 아, 그러게 말이야. 어느 분이 교주님이신가요? 아, 이분이 교주님이십니다.
아까 멀리 가라 그랬더니 이 시간에 너인 일이야. 제가 그 일행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척 보면 다 안다. 그럼 제가 왜 왔는지도 아시겠네요. 야, 그걸 어떻게 알아? 왜 그거 있잖아. 말 막힐 때 쓰는 말. 물하고 관련이 있구나. 물하고. 물이요? 맞아요. 물 때문에 이루어졌다가 물 때문에 망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만 조심하면 돼. 물만 조심하라고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때가 되면 다 알게 돼. 이걸 가져가. 도움이 될 게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여기서 멀리 가야 돼. 그래야 모두 살아.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 장사 한두 번 아니야. 아니, 그런데 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지? 들여보냈을 리가 없을 텐데. 그러게.